나모 아미도 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네, 시작하겠습니다. 합장해 주시고요. 나무아미타불. 네, 반갑습니다. 네, 정토종 개론 106쪽을 보겠습니다. 아, 지금 저희들은 제5장 안심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까지는 총안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총안심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보리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염흔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두 가지가 이제 총안심이라고 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별안심이에요. 이 별안심은 특히 우리 정토종에서는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이 별안심을. 이 별안심의 내용이 바로 삼심을 말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별안심은 곧 삼심이다. 삼심이란 첫째는 지성심, 둘째는 심심. 셋째는 회향발언심이다. 여기서 광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총안심에 그 보리 성도문의 보리심, 이런 보리심들은 우리 정토행자로서 만약에 상금기라면 당연히 이런 보리심을 권장합니다.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발버리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왕생에 있어서 이 버리심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대승불교라면 이 버리심이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정토종에서도 대승불교의 그 특징에 의거해서 버리심을 이렇게 권장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꼭 왕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염흔심인데요. 보통 일반 정토에서는 이 염흔심을 이것을 신원행할 때 원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발언이란 뭐냐? 발언이야 바로 사바세계를 염려하고 그 다음에 극락세계를 흥구해야 된다. 극락왕생을 흔쾌히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발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우리 일반 정토들, 우리 순수 정토들은 정토에 있어서 염원심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염원심이라는 것은 오늘 공부할 이 별안심의 기초가 된다고 했어요. 염원심이라는 이 기초가 있어야 이 별안심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안심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별안심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 경에서도 삼심을 갖춘 자는 반드시 왕창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우리 선도대사님은 하나라도 빠지면, 한 가지 마음이라도 빠지면 왕창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이 별안심이라는 것이 우리 정토종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수 있을 겁니다. 이 삼심은 염불행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왕생을 할수 있는가 여부는 전적으로 삼심을 갖추고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삼심을 갖춘 이는 틀림없이 왕생하지만 하나라도 빠지면 왕생할 수 없다. 네, 이렇게 이 삼심을 굉장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흔히 이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삼심을 이렇게 강조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분이 말하기를 그 정토수행이라면 당연히 사바세계를 염려하고 금라왕생을 그 흠모하는 그런 마음을 강조를 해야지 그런 얘기는 없이 그냥 이 삼심만 얘기하느냐. 그리고 우리 정토종에서는 삼심을 해석할 때 또 뭐라고 해석합니까? 삼심은 명호를 본체로 한다고 했어요. 즉 육자명호 속에 사실 이 삼심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양전념하는 사람은 삼심의 뜻을 몰라도 사실 그 속에 이미 다 갖춰 있는 거예요. 극락왕생을 발언하면서 또는 내가 반드시 왕생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남아미터 남아 측량만 하면요, 이 삼심, 지성심, 심심, 회왕, 발언심 이 뜻을 몰라도 그래도 이 사람은 반드시 왕생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측량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있었던 거죠. 아니 정토 왕생하려면 연불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바세계에 대한 어떤 미련, 집착 이런 것을 없애고 극라 왕생에 대한 그런 극라 정토에 대한 흠모하는 마음, 흥구하는 마음 이런 것을 강조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런 얘기는 별로 없고 그냥 무조건 일양전념만 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우리는 일양전념망을 이렇게 강조를 하겠습니까? 그 이유를 아십니까? 사실 다 설명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영혼심이라는 것은 삼심을 일으키기 위한 기초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기초를 지나서 지금 삼심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직 배를 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배가 어떻게 좋다, 어떻게 뭐 튼튼하고 이 배를 타면 어떻게 아무 위험 없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배는 얼마나 편안하고 뭐 몇 톤짜리 배이고 여러 가지 설명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미 배 위에 타 있는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한 번 강조할 필요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영혼심을 강조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영혼심의 단계를 지나서 우리는 이미 아미타부처님의 대원선에 올라타 있습니다. 이미 배를 타고 가는 사람에게 이 배가 어떻게 좋고 이 사바색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되고 그런 얘기를 강조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일양전념을 강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초심자들에게는 우리 순수정토교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영원심도 강조를 할 수 있죠. 당연히 영원심을 통해서 이 삼심으로 이제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단계별로 권장하는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미 일양전체하는 사람에게 따로 그것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왕생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삼심을 갖추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라도 부족하면 왕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삼심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삼심을 갖춘 이는 틀림없이 왕생한다. 그리고 하나라도 빠지면 왕생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보리심과 같지 않아서 학은기의 형제가 비록 보리심을 바라지 않더라도 여전히 왕생할 수 있지만 삼심은 그렇지 않다. 이 삼심은 또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리심과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학은기 중생들은 보통 말하는 이 성도문의 보리심 또는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한 전토문의 보리심도 있거든요. 전토문의 보리심도 있기는 합니다. 전토문의 보리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체 중생과 함께 예토를 벗어나 함께 정토 왕생을 하며 함께 법문을 배우고 함께 불도를 이루기를 발언하는 것이다. 아, 이것이 우리 정토문의 사홍서원, 즉 보리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들은요, 권장은 하지만 아무나 또 다 바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사바세기가 싫으니까, 이런 생사윤회 그 자체가 싫으니까 혼자 연구를 해서 나는 극락왕생한다. 왕생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성불하고 안하고 거기도 크게 관심이 없어요. 당장 이 사바세계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나는 땡큐다. 극락세계 가가지고 맨날 그 극락세계 그 바닥만 썰어도 나는 만족한다. 그러니까 큰 뜻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 왕생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왕생할 수 있죠. 그럼 왕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보리심을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부의 마음 상태로는 대승이 아니라 소승보다도 못하거든요. 네, 아주 그 열등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되면 극락이라는 그 환경 자체가 무위열반계이고, 그게 이제 대승 선근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열한 사람이라 해도 극락왕생하면 자연히 대승의 보리심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왕생을 못할까 걱정해야지, 왕생을 하고 나서 내가 보리심을 바라지 못하고 내가 성불 못하고 이런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리심이라는 것도요, 일반 하근기 중생들은 이런 보리심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왕생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삼심은 삼근기든 중근기든 하근기든 이 삼심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왕생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삼심을 우리가 당연히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네. 상근기든 하근기든 영양근기든 둔안근기든 막론하고 모두 반드시 삼심을 갖춰야만 한다. 만약 삼심을 갖추지 못한다면 아무리 만행정진을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따라서 삼심은 극락왕생을 발언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중요한 조건이다. 여기서 이제 삼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만행정지를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것은 왕생에 있어서 소용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삼심이라는 것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삼심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왕생 못하는 거 아니냐. 또 이제 그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듯이 법연상님도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반드시 왕생한다. 중생이 증명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이것을 알면서 이랑 전념하면 이 사람은 이미 삼심을 갖춘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얘기만 듣고 신심을 일으키고 이랑 전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의 근기로는 하나하나 제대로 모르면 신심이 안 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이제 교리 공부를 할 거면 이것 하나하나 어떤 뜻이 있는지 이것도 공부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내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고 내가 이것을 제대로 갖췄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 왕생도 확실한지 확실하지 않은지 모르겠어. 그렇게까지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회의 삼심이 극락의 왕생에 있어서 이것은 필수 조건이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지성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성심, 심심, 회향, 발원심을 우리 정토종에서 삼심 그리고 왕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역대적으로 이 삼심에 대해서 해석을 해놓은 그런 책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근데 일반 정토에서는 이 삼심을 전부 선동운의 관점에서 해석하다 보니까 이 삼심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삼심을 보리심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보리심을 세 가지 측면에서 지성심의 측면, 심심의 측면, 회향발원심의 측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많은 스님들께서 이 삼심을 대승 기준론의 삼심에 다 대입시켜서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대승 기준론의 그 삼심이 뭐냐면 직심이 있고요, 심심이 있고 대비심이 있어요. 그 직심을 여기서 말하는 지성심이다. 직심과 지성심이 같은 마음이다. 그러면 직심이 뭐냐? 직심이라는 것은 정직한 마음이다. 올곧은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 사람들 마음은 마음 있는 그대로 올곧게 쓰지 못하고요. 사람들에게 이제 아부하는 마음을 낼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이제 잘 보이려는 마음도 있고 이런 것들은 다 망심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 직심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기실론에서는 정념 진여라. 그러니까 진여 불성을 염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뭐냐면 진여 불성의 수순한 마음이에요. 네.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여 불성이 뭔지 압니까? 얘기는 들어서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아는 거지 우리가 언제 한번 진여불성과 상응을 해봤던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왕생 안락집이죠. 안락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우리는 무량업동 수많은 부처님을 만났을 텐데 왜 우리는 아직 생사에서 윤회하고 있는가. 거기에서 이제 답하기를 두 가지 수승한 법을 만나서 생사를 물리치지 못한 까닭이다. 네, 그러면서 그 중에 한 가지가 대승법문에 있어서는 대승불교에 있어서 우리는 진여불성 그리고 이 제1의제 그러니까 이거 다 이제 그 진여를 뜻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마음에 둬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여불성과 상응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로 한 번도 이제 깨달아보지 못 깨쳐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응을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지정심을 이 진여불성과 상응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그러면 아무도 못 가주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반 정토에서는요 이것을 보리심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이 보리심은 광경을 보면 상품상생, 상품중생, 상품하생 다 보리심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상도심을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삼심이라는 것은 상품왕생자에게만 국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배왕생이라든가 하배왕생은 이 삼심을 갖추지 못했다. 그런 사람들 삼심이 없다. 그러니까 보리심을 바라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토종에서는 특히 선도대사님은 이 삼심은 상품왕생뿐만 아니라 하품왕생, 심지어 13정관도 모두 삼심을 갖춰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심은 그 해석에 있어서
일반 정토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우리가 공부하는 삼심은 이것은 이제 타력 구제의 관점에서 이런 삼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갖춰야 하지만 성도문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이 상품 왕성하는 사람들은 버리심을 바라고 중품 하품은 바라지 못했기 때문에 중품과 하품은 이 삼심을 갖추지 못해도 왕성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해석은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데 있어서 특히 우리 정토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곰곰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해석하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지성심. 지성심은 곧 진실한 마음이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심상이요 또 하나는 심성이다. 상과 성을 나눠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상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부분들. 상이라는 건 모습을 뜻하거든요. 성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심성을 말하기 때문에 그 심성은 우리 중창들이 알기는 어렵죠. 상은 겉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심상입니다. 범부의 습성은 거짓이 많고 진실이 드물다. 마음과 입이 서로 다르고 말과 생각에 진실함이 없는 것이 고허망하고 거짓된 것이며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고 안과 밖이 서로 부합함이 곧 진실한 것이다. 여기서 심상의 측면에서 말할 때는요, 여기에서 말하는 진실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진실이 아니야. 이건 상대적인 진실이에요. 진실이라는 게 누구보다 더 진실하다. 상대적으로는 아, 저 사람이 좀 더 진실한 것 같아. 근데 그것은 누구와 비교하나 따라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대방이 다 볼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안과 밖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범부의 습성은 뭐라고 했어요? 범부의 습성은 거짓이 많고 진실이 드물다. 진실이 적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사를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 이제 교제도 하고 왕래하면서 지내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느낄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좀 진실되다. 저 사람은 허풍이 심하다. 거짓이 많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 지내는 사람 중에서요, 100% 진실한 사람은 사실 찾아보기 어려워요. 상대적으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진실하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거짓이 많다. 우리가 친구를 사귀나 이제 사람과 교제할 때는 대부분 이제 어떻습니까? 알아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까놓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왜? 그것을 막 지적했을 경우에는 대인관계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격이 그런 거 못 참는 사람들은 이제 남의 어떤 그런 단점 보기만 하면 막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막 그냥 퍼붓거든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이 진실하기 싫어서 그렇다기보다 일종의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범부의 습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한두 생을 그렇게 살아온 게 아니라 무량급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짓말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에 따라서 이제 진실할 수도 있고 이제 거짓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이제 거짓된 모습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말과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서 말은 또 딴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거짓이라는 거죠. 그럼 진실이라는 것은 뭐냐? 진실이라는 것은 마음과 그 행이 일치해야 된다는 게. 물론 여기서 진실이라는 것은 꼭 좋은 일에 일치해야 된다. 꼭 그렇게까지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번뇌가 많아요. 근데 바깥으로 드러낸 모습도 번뇌가 많은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아, 저 사람은 성격적으로 문제가 많긴 하지만, 근데 저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잖아. 자기 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잖아.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적인 진실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불쾌하면 불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쁘면 기쁘다. 내 마음과 내 말이 일치하잖아, 일단은.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렇지가 않은 거죠. 마음을 아무리 막, 불불 끓어도 말은 이제 저런 말만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전혀 번뇌가 안 일어나는 것처럼, 화가 안 낸 것처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정토종에서 이게 진실하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모든 일에 다 진실할 수는 없어요. 네. 우리가 흔히 뭐 선의의 거짓말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네. 근데 딱 한 가지에 있어서는 절대 거짓이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비록 다른 일에 거짓된 마음이 많더라도 왕생에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진실해야 된다. 이거는 정말로 진실해야 되죠. 입으로는 아, 저 금생에 꼭 왕생할 겁니다. 왕생할 겁니다.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이제 왕생할 마음이 없고 또는 왕생할 마음이 강렬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보면 왕생할 것 같지만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그 마음이 그렇게 굳건하지 않단 말이에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좀 많습니다. 예전에 그 대만의 도승 스님이라고 그 비구니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원래 전문 이제 암 치료하는 의사였는데 본인이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출가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출가하고 나서 이 암을 달고 사는데 17년인가 더 살았어요. 예. 네. 우리처럼 우리는 이제 암에 걸리면 보통 어떻게 해요? 막 치료한다 그러고 뭐 그 암 치료하는데 그 뭔 치료죠? 방사선 치료인가요? 항암치료 여러 가지 막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도 전혀 안 하고 자기 그 암세포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면서 보통 이제 암세포라는 것은 우리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원친 체주가 내 체내에 들어가서 암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불해서 건강왕생하자 이런 마음으로 연불만 해서 17년을 더 사셨어요. 이분도 이제 제가 살 때부터 불교 단체에 다니면서 워낙 이제 그 환자들을 치료할 때 이분이 정말로 자비심이 넘치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항상 이제 연불을 가르쳐 드리고 어떻게 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법문을 해드리고 나중에 출가해서도 평생 이 정토 법문만 이렇게 펴시다가 가신 분이거든요. 네. 그 이런 이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보살님이 연불을 그렇게 열심히 했더라는 거예요. 그 불칠법회 같은 데 가면 남들은 이제 연불 하다가 좀 힘들면 아, 화장실 좀 다녀와야지 해가지고 화장실 가가지고 좀 쉬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딱 법당에 들어가면 끝날 때까지 나오지도 않는데요. 그만큼 화장실 갈 시간도 아깝다 이거죠. 그렇게까지 이제 연구를 했대요.
그 연구를 하다가 이제 다리가 무슨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암이 걸렸는데 이제 다리가 이제 퉁퉁 부어가지고 여기 막 물이 막 질질 발에서 막 물이 나오더래요. 그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 물이 나와가지고 바닥이 멍거니 젖을 정도로 막그 정도로 이렇게 막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스님들도 가가지고 또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해드렸대요. 연구를 그렇게 하니까 무슨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그 토끼가 싹 빠지면서 더 이상 물이 안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물이 어디로 갔을까 도대체.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물이 빠졌으면 어디 빠진 그 자리라도 있어야 될거 아니야. 전혀 그게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불력이 이만큼 불가사의하구나. 그렇게 이제 연구를 하는데, 부처님이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왕생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 생각하고, 자기 딸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제 가신 거예요. 다시. 이 사람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부처님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권장을 해도, 옆에서 스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시 그러면, 아, 내가 연구를 해야지. 그렇게 연구를 좀 했거든요. 하다가 또 이제 딸 생각나고, 아들 생각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왕생하라고 하니까, 아니, 나는 건강해가지고 어디든 막 다닐 수 있었어. 그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그 병이 걸리기 전에는 건강해가지고, 어디 뭐 절에도 다니고 어디도 다니고 막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다리만 이제 나으면 나도 다시 건강하게 더 오래 살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겠어요? 평소에 불치법에도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그 정도로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신심이 엄청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은 보니까 엄중할 때가 되니까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 이거 대만이니까 가능하죠. 그 뒤로 스님과 연호님들이 오셔가지고 20 며칠을 더 연구를 해줬대요. 우리 한국에서 가능하겠어요? 네, 몇 시간 연구를 하다가 그분이 그러면, 아이고, 너 몰라. 안올 거야. 뭐, 다시는 안갈 거야. 그 집에. 근데 20 며칠을 그렇게 연구를 해드렸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연구를 해드렸는데, 예, 그 말로는 결국은 왕생을 못했대요. 그 집착을 내려놓지는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그런 미련, 그런 집착을 내려놓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지성심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요, 우리가 왕생에 있어서만큼은 진실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각자 자기 마음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반드시 왕생한다, 이 생각을 연구를 하면, 이 사람은 100% 왕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쪽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제 앞에 와서는, 아, 저 정말 왕생할 겁니다. 근데 임종할 때 돼가지고는 뭔 생각을 하는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진작에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네,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 물론 이제 특별히 성권이 있으신 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심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어떤 노무사님들은. 그냥 연금 남한 탈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부처님이 오면 그냥 부처님 따라 왕생을 해버렸어요. 주변에 알리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그냥 부처님 따라 왕생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막 주변에 막나 연구를 얼마나 열심히 한다 이거 다
동네번호 소문 내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실제로 자기 마음에 여러 가지 이런 그 미련이나 집착도 이런 것도 차는 내려놓지 못하고, 예, 임종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장애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 왕성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도 어렵다면 어렵지만 쉽다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난 정말 왕성하기를 원해. 정말로 이런 사람은 그런 마음일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안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주식을 하거든요. 주식을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주식이 확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 당장 왕성해야겠어. 이 사바세계는 하루도 사기 싫어. 그러다가 이튿날 주식이 쫙 올라가니까, 저몇년좀더 살다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사바세계 어떤 사람은, 네, 전생에 복이 있어가지고, 복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연불행자지만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연불행자들은 모든 게 이게 다 우리의 과보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아 내가 돈 많다 해가지고 나는 부처님이 오셔도 돈다 쓰기 전에는 나는 안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네, 없는 사람들, 나 지금 당장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부처님이 당장 나를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어. 사발세계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일생의 과보라는 게 있거든요. 업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라면 그 사람의 일생의 업력을 받고 나서 왕성하는 게 그게 이제 그 이치에 맞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특별한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전생에 내가 지은 빚이 있기 때문에 업이 있기 때문에 그 업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 가느냐? 그것은 부처님의 안배에 맡기면 되거든요. 부처님이 빨리 오시면 빨리 가는 거고 늦게 오시면 늦게 가는 거고. 그렇게 항상 우리는 이제 마음적, 심적으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볼게요. 안으로는 왕생을 원하는 마음에 머물고 밖으로는 부지런히 삼업 수행을 하는 것이 바로 지성심이다. 예, 이제 안과 밖이 이제 상응하는 거죠. 예, 우리 마음속으로는 정말로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삼업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 당연히 이제 극락왕생을 위해서 삼업의 그 이제 수행을 해야 되죠. 그게 어떤 거냐면 다시 말해 마음은 아미타불의 정토에 머물고 입으로는 아미타불의 명호를 칭념하며 몸으로는 합장예경을 하는 것이니 삼업의 부지런함은 오로지 왕생을 위한 것이어서 안과 밖이 상응하여 그 마음이 진실하므로 왕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안과 밖이 상응해야 이것을 진실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안으로는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을 품고서 바깥으로 현명하고 착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거짓이어서 결코 왕생할 수 없다. 예, 이거는 이제 안과 밖이 상응하지 않는 거죠. 예, 그 모습은 부지런히 연불하는 척 하지만, 예, 속마음은 연불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 우리 불교에서 이것을 명리라고 하거든요. 예, 우리 명리학 할때그 명리가 아니고요. 명은 명예, 이는 이익. 이 이익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재물적인, 재물의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추구하는 게 명예나 이익, 여기서 벗어나는 게 있나요?
다들 여기서 살, 여기에서 파묻혀 살거든요. 누가 살면서 명예를 추구 안 하고 이익을 추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반인들은 다 그런 관념을 갖고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오로지 이제 왕생만을 생각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범부중생으로 살고자 하면 명예와 이익을 추구해도 됩니다. 영원히 그렇게 살고 싶으면.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마음가짐이거든요. 살면서 명예도 추구 안 하고 이익 추구 안 하면 뭘 위해서 사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우리는 추구하는 게 따로 있잖아요. 바로 극락왕생을 추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은 명예와 이익이 그 자체가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왕생을 우리가 잃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추구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집착이 없이 명예도 얻을 수 있고 이익도 사실 얻을 수는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이익이 따로 오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이 이익을 추구 안 하면 뭘 추구합니까? 다만 거기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왜 돈 버냐? 특히 연불 형제들은 내가 밥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행주좌와 그것은 전부 우리는 왕성을 위해서다. 이 생각을 이렇게만 바꾸시면 돼요. 돈을 내보냐? 아니, 이 세상에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내 몸이 아직 사바색에 남아있는 나, 이것은 이 몸은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본 생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도 필요하죠. 근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극락 왕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자들은 명기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다 보면,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정말 이제 부패라고 그러거든요. 부패한다 그러잖아요. 수행자들은 뭐와 같아야 되냐면, 정말 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가 돼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오염되어 있어도, 수행자만이 청량한 그 오아시스, 물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구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수행자가 이제 명예와 이익에 거기 집착해가지고 거기에 빠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굉장히 힘들죠. 네. 그러면 이제 일반들과 이제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윤회에서 벗어나기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밖으로는 현명하고 착한 모습을 보이면서 마음으로는 거짓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건 우리 특히 우리 전투종에서는 안과 밖이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강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신상의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성의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이 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성품, 본성. 물론 이제 우리 불교에서 성을 얘기할 때는 우리 성품하면 불성이 떠오르잖아요. 불성은 진실합니다. 불성은 당연히 진실하죠. 근데 이 진실한 불성을 우리는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범부중생들이 일으키는 마음들은 전부 다 거짓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심이 작용을 일으키지 못하고 망심이, 이게 우리의 의협이거든요.
어엽이 우리를 이끌고 여러 가지 이제 삼업의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범부들의 입장에서는 범부에게는 진실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진실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예. 불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불성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불성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아비지오 중생들도 다 불성은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불성은 아미타 부처님의 불성과도 똑같습니다. 여기는 차별이 없어요. 다만 부처님은 이미 불성을 깨닫고 불성을 완전히 개발하신 분이고 우리는 이런 진리에 미혹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진심의 작용이 드러나지 않고 망신이 항상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지금까지 진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심상을 말할 때는 범부는 거짓이 많고 진실이 드물다고 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진실은 있다고 할 수가 있거든. 심상에서는 안과 밖이 일치하면 진실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심성의 측면에서 말한다면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진실이 없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 탐진치 삼독을 지금까지 여의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범부들은 참 볼게요. 한결같이 진실함이 없어 탐욕과 성냥과 위선적인 나쁜 습성을 버리기 어려움으로 설사 삼업을 일으키더라도 독이 섞인 선이라 부르며 또한 거짓된 행위라 부를 뿐 진실한 업이라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선도대사님 광영소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원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겉으로 현명하고 착하고 정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안으론 거짓을 품어서는 안 된다. 탐내고 성내고 삿대고 위선적이며 여러 가지로 간사한 악한 성품을 바꾸기 어려움이 마치 뱀이나 전괄과 같다. 설사 삼업을 일으키더라도 독이 섞인 선이라 부르고 거짓된 행위라 부를 뿐 진실한 업이라 부르지 않는다. 만약 이와 같이 안심과 기행을 한다면 설사 몸과 마음으로 부지런히 힘쓰며 주야 12시에 급히 걷고 급히 짓기를 마치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독이 섞인 선이라 부른다. 이러한 독이 섞인 행을 해양하여 저 부처님 정토에 태어나고자 한다면 이것은 절대 불가하다. 이게 탐낸다. 이것은 이제 탐욕을 말합니다. 그 삿대다는 것은 이 사람이 삿된 생각을 말하는, 그 잘못된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위라는 거 위선적이다. 예, 위선적이다. 이것은요, 이 사람이 일부러 고의로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고 사기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범부의 본성이 본래 그러하다는 거예요. 예, 고의로 남을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진실은 불교에서 말하는 진실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 불성, 뭐 법성 할 때 성, 이 성은 이것도 역시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다가 내일은 저렇다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진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품의 각도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우리 세간에 뭐 하나가 진실한 게 있습니까? 모두 다 무상한 게 아니겠어요? 무상하기 때문에 이게 거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거짓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진실성이 없다는 게 항상 생멸하고 변화하고 무상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우리가 집착할 만한 게 못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범부들은 누구나 다 탐진치 삼독이 있잖아요. 그래서 악한 성품을 바꾸기 어렵다. 왜 악한 성품을 바꾸기 어려울까요? 앞서 말하는 탐내고 성내고 삿대고 위선적이다. 이것은 우리 성품 속에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성품 속에 탐진치 삼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본성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지금까지 바뀌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바꾸려면 반드시 실상을 깨닫고요. 그래서 이제 아공, 법공, 이게 돼야만 이것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탐진치 삼독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두대사님은 이런 선들을 잡독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 속에 이제 탐진치 삼독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간에서 어떤 선법을 닦더라도 거기에는 전부 우리 본성의 이 독이 섞여 있어요. 탐진치 삼독, 이 독성이 그 속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불교에서 선을 권장합니다. 당연히 선을 권장하죠. 칠불통계에 보면 재앙막작 중선봉행이라고 하잖아요. 예, 당연히 악보다는 선이 좋죠. 왜? 선법을 닦게 되면요, 최소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삼선도에 있으면 불법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선법 자체가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불법을 만나서 수행을 하게 되면 빨리 선정을 얻을 수가 있고요. 지혜 개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을 권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불교적인 이런 관념이 없이 세간에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불교하면 그건 뭐 사람 착하게 살아라고 하는 종교다. 종교는 다 사람을 착하게 살라고 한다. 이렇게만 얘기하거든요. 당연히 착하게 살라고 하죠. 근데 그 착할 선자, 선이 어떤 선이냐에 따라서 이것도 다르거든요. 그러면 우리 불교에서 그냥 단지 인천의 복만 닦기를 권장하느냐? 그렇지는 않죠. 네. 물론 암경에 천상에 태어나는 법을 설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삼악도에 떨어지지 말고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 최소한 삼순도에 태어나서 복을 누려라. 네, 그 사람의 근기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 중에 다음 생에 저는 사막도 가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근기에 수순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부처님의 뜻은 뭐예요? 다 모든 중생이 윤회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거든요. 네, 그렇게 하려면 단지 선만 닦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다 먹여 살린다. 엄청난 복을 짓죠? 엄청난 복을 지어도요, 이 사람은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 새끼조차 벗어날 수 없어요. 왜? 그 사람이 닦는 선은 그냥 유유의 선이거든요. 유루의 선이고. 그리고 이 욕계를 벗어나려고 하면요, 반드시 선정을 닦아야 돼요. 내가 복을 많이 닦는다고 선정이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선업을 많이 닦아도 욕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욕계도 못 벗어나는데 삼계를 어떻게 벗어납니까? 그래서 그냥 선을 닦는 것은 일시적인 방편으로 세간의 선을 닦으라고 하신 것이지 결국에는 칠불 통계에도 보세요. 재앙막작 중선봉행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정기의, 자기의 이 마음을 청정하게 해라, 생각을 청정하게 해라. 어떻게 해야 청정해질까요? 반드시 공성의 이치를 알아라는 거예요. 선도 공하고 악도 공하다면서 알면서 악을 멀리하고 선을 닦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네. 물론 이게 이제 선도문에서는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이 특별 법문에 의지해서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심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진실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미타불께서는 절대적으로 청정하고 절대적으로 진실하실 뿐만 아니라 인중에서 보살도를 닦으실 때 1년 1찰나라도 삼업으로 닦으신 바가 진실하지 않은 것이 없으셨으며 모든 행위와 추구하신 것 역시 모두 진실하셨다. 자, 한번 보세요. 위에서 범부들은 한결같이 진실함이 없다 했죠. 여기서는 범부들의 거짓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진실이에요. 부처님께는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애초에 인중에서, 즉, 법장 보살이었을 때, 보살도를 닦을 때, 1년 1찰나만이라도 진실하지 않았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중이 청정하고요. 성불하고 나니까 당연히 더더욱 청정하겠죠. 그래서 이 부처님의 이 청정은요, 여기서 절대적으로 청정하고 절대적으로 진실하다고 했죠. 이 절대라는 것은 상대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진실이라는 것은 상대적 진실이라고 하죠. 청정이라고 말하면, 저는 당신보다 좀더 청정합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누구와 비교하나 따라서도 다르죠. 범부의 마음과 천인의 마음, 누가 더 청정하냐 하면 천인의 마음이 더 청정하다고 할수 있죠. 근데 천인의 마음 청정하다 해도, 아라한의 마음과 비교하면 누가 더 청정하겠어요? 아라한이 더 청정하죠. 아라한 마음이 더 청정할 거예요? 그러면 보살의 마음이 더 청정, 보살의 마음이 더 청정하죠. 그러니까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이 청정은 상대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모든 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상구보리를 뜻하는 거예요. 성불을 하기 위해서 신구의 삼업으로 닦은 모든 행위 전부 다 청정하다는 거예요. 청정하고 진실하다. 그 다음에 추구하신 것 역시 진실하다. 무엇을 추구하셨을까요? 바로 극락정토를 건립해서 시방 중생을 구제하시겠다. 이런 목적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추구하신 게 바로 하화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구벌이 하화중생, 어느 것 하나 진실하지 않은 게 없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그러므로 만약 범부의 심행을 의지한다면, 설사 몸과 마음으로 부지런히 힘쓰며 주야 12시에, 24시에 급히 걷고 급히 짓기를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하더라도, 성품에 탐욕과 성냄을 여의지 못한 까닭에 전부 독이 섞인 선이라 부른다. 그러니 이처럼 독이 섞인 행을 대함하여 저 부처님 정토의 왕생을 구하고자 하는 별코 방생할 수 없다. 이게 아까 제가 선도대사님 그 말씀을 읽어드렸죠. 이 범부의 심행을 말한다면요, 범부의 측면에서 말한다면, 우리가 설사 24시간, 몸과 마음으로 부지런히 힘쓰면 24시간, 급히 걷고 급히 짓기를,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머리에 불이 붙으면 급할까요? 급하지 않을까요? 머리에 불이 붙었는데 느긋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머리에 불이 붙으면, 아따 그러고 바로 어떻게 끌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수행해도 그래도 우리 성품 속에 있는 이 탐진치 삼독을 여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행을 닦아도 전부 독이 섞인 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부의 심행에 의지해서 이것으로 내가 닦은 행을 회향해서 왕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극락세계를 어떤 세상입니까? 순수함 그 자체잖아요. 거기는 선만 있고 악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모든 게 진실한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무위 열반계라고 했잖아요. 대승 선근계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의 이런 독이 섞인 선을 회양해서 어떻게 극락을 도토에 방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과가 상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만약 자신을 버리고 부처님께 귀명하며 거짓을 버리고 진실함을 취하여 아미타불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오로지 아미타불의 명호를 증념한다면 반드시 왕생할 수 있다. 예, 왕생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중생에게는 거짓만 있고 진실이 없었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어때요? 거짓이었고 오직 진실만 있죠. 그러면 우리 같은 중생이 왕생하려면 내 자신에게 의지해서 왕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신을 버리고 부처님의 진실에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게 진실이 없으면 부처님께 진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의 진실을 내가 받아들이면, 즉 부처님의 구제를 내가 받아들이면, 그러면 나에게도 그 진실이 생겨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먼저 내 자신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버리고 완전히 부처님께 이제 귀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정토종 종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다. 이렇게만 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네. 이것이 자신을 버리고 부처님께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 자신을 버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 내 모든 것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 부처님께만 완전히 의지하면 되느냐, 내가 지하철 타니까 공짜로는 안 태워주던데 식당에서 밥 먹어도 부처님이 대신 뭐 밥값을 지불해주지 않던데.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것은 몰라도 극락 왕생에 있어서만큼은 나를 버리고 전적으로 부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내게는 진실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 진실은 부처님께 있는 거예요. 그 진실을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회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의 진실을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그 진실이, 부처님의 진실이 나의 진실이 되어서 인과가 상응하게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왕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버리고 부처님께 이제 귀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상세하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돼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모 아미타불. 나모 아미타불. 나모 아미타불.